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온라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생활지도부에 일한 지가 교직 35년 중에 3분의 1이 넘는 10년 이상을 생활지도부에 있었어요. 그런데 생활지도부에 있으면서 학교폭력이라든지 혹은 기타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할 때 많이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학생들 중에 정말 악한 마음을 갖고 학교폭력이라든지 혹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대부분 몰라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활지도부에 있으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은 학생들에게 이것이 잘못이고 왜 잘못인가를 자세하게 안내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교폭력 예방 퀴즈라는 것을 10년 전부터 개발해서 전국에 보급을 하게 되었죠. 오늘 학교폭력 예방 퀴즈 10문항을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이제 대면으로 했으면 강당 같은데 여러분들 모시고 제가 이렇게 다양한 상품도 이렇게 이런 귀여운 안경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이렇게 재미있게 수업을 했을 텐데 여기 지금 상품을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오늘 정성스럽게 여러분들이 결코 이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학교폭력 예방 퀴즈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나눠드린 프린트 보시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서울시교육청의 생활교육의 정책자문을 맡고 있고요. 이후에 여러분들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사안이 발생한다든지 혹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ICTSONG 카톡 아이디입니다. 여기로 저한테 말을 걸어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셨습니다. 이건 제가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 본제 프사예요. 예, 밀폐, 밀집, 밀착 안 된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교치 기반을 넘어서 실제로 범죄에 해당해 가지고 여기 이 죄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과를 갖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겪거나 본 학생들은 지체 없이 담임 선생님이나 생활지도부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10문항의 퀴즈입니다. 자, 제가 1번. 여기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예, 여기 지금 제 지갑에 있는 돈들을 다 빼가지고 직접 사진들이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자, 길에서 5만원짜리를 주었다. 그러면, 우와, 이거 내가 착하게 살았더니 하느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내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돈을, 뭐 어차피 버려진 돈이, 그 주운 돈이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가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떨까요? 동그라미 X. 요게 이제 골든벨 퀴즈로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돈이 주인이 없잖아. 뭐, 돈에 이름이 써 있나, 뭐 있나? 예, 그래서 가져도 된다.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정답,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여기, 자, 초성 퀴즈를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히읗, 리읒, 짓. 죄가 돼요. 범죄가 됩니다. 예. 아니, 주운 돈을 내가 가졌는데 왜그 주인도 없는 돈을 가졌는데 왜 범죄가 되냐? 이거는 사실은 남의 돈, 남의 그 이름은 거기에 써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의 주인을 찾아줄 수가 있거든요. 가령, 지문이 찍힐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 주인을 찾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횡령. 그러니까 빼앗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근데 만약에 주인을 찾아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가 가졌다 그러면 그건 한 단계 더 높아져서 무슨 죄일까요? 그렇죠. 절도죄가 되는 것입니다. 2번. 친구가 다른 반 교실에 가서 물건 훔치는데 교실 문 앞에 서달라고 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했다. 그러므로 무죄다. 눈치를 살피고 있는 이 악어 보세요. 자, 이 악어는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정답은 동그라미 예, 유죄입니다.
무죄가 아니죠. 그러니까 답은 X가 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무죄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죄다? 예, 이거를 어떤 학생들은 이걸 방조라고 하는데 이거는 방조죄가 아닙니다. 그 친구와 한 사람은 망을 보고 한 사람은 훔쳤을 때 이거는 공범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에 근무할 때 경찰이 경찰서에서 형사 두 분이 오셨어요. 거기에 이제 CCTV가 찍혔는데 하나이는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끌고 내려가고 하나이는 아파트 그 중간 계단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전거는 그 가지고 내려온 애가 가져갔어요. 근데 CCTV에 두 아이가 다 찍혔는데 결국 경찰은 두 아이가 공범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그럼 아이는 좀 억울하겠죠? 자전거는 제가 가져갔는데 왜 내가 공범이냐? 그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준 거, 이거 공범으로 간주합니다. 예. 3번, 주인 없어 보이는 후진 자전거가 있어서 혹시나 해서 타다가 갖다 놓으려고 하다가 경찰 아저씨에게 붙잡혔다. 아, 꽂은 자전거니까 내가 저 자전거 훔칠 의사가 전혀 없다. 나는 무죄다. 무죄일까요? 유죄일까요? 예. 무죄다? 아닙니다. 이거는 절도죄가 됩니다. 자전거. 자전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은 그냥 자전거가 굴러가나? 하고 생각하고 그냥 타봤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자신의 마음을 남에게 보여서 증거를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예 그런 마음을 갖지 마세요. 그리고 또 후진 자전거라고 하더라도 주인 없는 물건이 없어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제가 아이가 그냥 동네에 이렇게 그냥 자빠진 자전거 그래서 가지도 않는 자전거예요. 그거를 PC방 가려고 그 자전거를 끌고서 저기를 갔어. 그 고물상에 갔다 3,000원 주고 팔았어요. 그래서 3,000원 가지고 이제 PC방 가서만 두세 시간 했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끌고 가서 그 고물상에 갖다 주는 장면이 포착이 된 거예요, CCTV에. 우리나라는 도둑질을 못 해요. CCTV가 삼지사방에 있기 때문에 저희 아들도 고급 자전거에 그 위에 뭐 달린 부속들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그냥 CCTV 줘야 하니까 그냥 누군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 3,000원을 주고 갖다 팔았는데 얘는 자전거를 그 자전거는 고물상에 이미 사라져 버렸고 그럼 자전거를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전거를 어떤 걸 물어줬겠어요?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자전거를 사준 거예요. 3,000원에 팔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게다가 무슨 전과가 생겼어요. 이게 절도죄잖아요. 그래서 절도 전과까지 도둑이 된 거예요. 한번 이렇게 경찰에 기록이 남게 되면 물론 이 신원조회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경찰청 컴퓨터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신중하셔야 돼요. 뭐뭐 없는 물건은 없다? 네, 그렇죠. 주인 없는 물건은 없다. 자, 4번. 땡땡이는 후배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갚질 않는다. 기억력이 나쁜 것이므로 무죄다. 손을 막 벌리고 있는 장면이죠. 이 장면은 구글에서 저작권 프리 이미지로 검색을 해본 겁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저는 이런 거 잘못합니다. 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생활지도부 할 때 그 당시 그 일진이라고 하는 거 지금은 뭐 일진이란 게 있을 수가 없지만 그 양아치 놀이라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걔들이 후배들에게 돈을 삥 뜯는 거죠. 금품 갈취를 하는 건데 이 녀석들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질 않아요. 왜 그러냐? 얘네들이 한사코 자기들은 돈을 빌려달라고 그런 거지 돈 그냥 거저 달라고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갚을 기약도 없고 실제로 갚지도 않고 그랬다면
그건 빌린 겁니까? 돈을 빼앗은 겁니까? 에, 그건 돈을 빼앗은 겁니다. 그건 금품 갈취고요. 범죄상으로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예, 그래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거. 선생님, 제가 돈 빌리고 갚지 않아요. 그렇다고 화내고 싸우지 마시고, 요건 생활지도부에 오셔서 선생님들에게 상의하시면 선생님들께서 돈도 빌려받고 해주실 겁니다. 다음 5번. 화장실에서 후배를 때리는 학생 옆에서 팔짱 끼고 구경만 했으니까 나는 무죄다. 자,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한 아이가 있고 그 주변에 둘러싸있네요. 여기서 이한 아이를 실제로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역시 일진놀이 하던 아이들, 그런 못된 녀석들이 신입생이 중1 학생이 들어왔더니 인사를 잘안 한다고 애를 데려다가 화장실에서 이 한 아이가 얘를 때렸어요. 그런데 애가 얼굴 뺨을 때리니까 뺨을 이렇게 피하다가 귀를 정통으로 맞아서 고막이 손상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고막이 손상돼서 치료비가 100만 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럼 이 치료비를 얘가 내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 집이 상당히 가난해가지고 돈 100만 원을 치료비를 내질 못하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제가 생활지도에서 난감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때 제가 아는 지인이 경찰서 청소년 계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분 말씀이 혹시 그 주변에 다른 애들이 있었냐. 있었다. 같은 그 패거리들이 있었다. 그러면 걔네들 부모님한테 치료비를 내라 그러면 된다. 저 깜짝 놀랐죠. 걔네들은 때리질 않았는데 왜 얘네들이 치료비를 내냐. 얘네들이 옆에서 팔짱 끼고 있음으로써 이 아이가 위압감을 느꼈다면, 그래서 사실 혼자만 있으면 도망이라도 가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둘러싸 있으면 도망을 갈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이 아이들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책임이냐? 그랬더니 그건 무슨 죄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혹시 그러면 옆에서 방조해가지고 방조죄냐? 방조죄가 아니랍니다. 그거는 위압을 행사했기 때문에 해서 이 아이가 저항할 의지나 도망갈 의지를 막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공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이는, 정작 때린 아이는 돈을 못 내고 이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이 아이 고막을 치료한 돈을 내게 되었습니다. 자,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되죠? 그러면 이런 싸우는 장면이 있을 때 옆에서 무심코 팔짱 끼고 있다가 공범이 될수 있는 거예요. 기준은 뭐예요? 이 아이가 선생님 저 언니도 무서웠어요 그러면 공범이 되는 겁니다. 어휴, 억울하죠? 자, 그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네. 아주 적극적으로 말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가서 선생님한테 신고를 하시는 것이. 그래야만 여러분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싸우는 장면에 옆에서 얼쩡거리지 말기. 네, 삶의 중요한 기술입니다. 다음, 6번. 생활지도부에 있다 보면 별의별 사안이 많아요. 한날은 한 녀석이 중학교 2학년 아이인데, 선생님, 저 상의 드릴 게 있어요. 뭐냐? PC방 가서 아무개가 만원 빌려주면 한달 뒤에 2만 원 주겠다. 그래서 제가 말을 빌려줬거든요. 근데 만 원만 돌려주고 이자 만 원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하는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경찰에 신고하면 이자 만 원을 받아줄까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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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틀렸습니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법률이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또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애들은 왜 이렇게 낯서니? 응? 아니, 그냥 진화가 끊임없이 진화돼. 그래서 제가 또 SPO
학교 담당 경찰관에게 또 전화를 했어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랬더니 그분 경찰들은 그래요. 법률을 다루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한 2시간 지났더니 저한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내줬어요.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사례 이런 거는 이것과 관련된 법률이 있다 이렇게 법률을 첫째 이거는 이자제한법에 걸립니다. 여기 보시면 금전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하는 데는 최고 이자율이 연 25%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는 자는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냅니다.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예, 벌금을 내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 연 25%. 그러면 아까 이 아이는 지금 만 원을 빌려주고 2만 원을 받는다 했으면 이자가 얼마예요? 만 원이죠? 그만 원이면 몇 프로인가요? 이자가 몇 프로? 예, 연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범죄가 되는 거죠. 그 밖에도 그 SBO님께서 이런 다양한 그 사례들을 안내를 해줬습니다. 뭐냐면 그 밤에 친구한테 아홉 밤에 가서 돈 빌려준 아이에게 협박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것도 범죄 행위다 이거예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또 채무와 관련된 말, 그걸 영상을 배포했어. 그 아이 엄마에게 이런 것도 다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를 당하면 생활지도부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들 신고와 고자질의 차이 아시죠? 네. 신고는 결코 고자질이 아닙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 이거는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물론 본인만의 허물, 가령 뭐 자기가 아무개는 선생님 걔는 더럽게 지가 혼자 있을 때 코딱지 후벼요. 물론 그런 거는 신고가 아닙니다. 그뭐 코딱지를 파고 뭐 남한테 뭐 이렇게 해코질 안 하면 그거는 뭐 그건 고자질이죠. 현직 해와경찰서 이상인 SBO 팀장님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7번. 카톡으로 아무개가 코노에서 남친과 키스했다는 사실을 돌렸다. 내가 눈으로 직접 봤어. 어떤 경우는 막 이런 데 가가지고 사진까지 찍는 애들이 있는데 참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큰일 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이 내가 직접 봤어. 봤으니까 사실이야. 사실이므로 죄가 안 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것, 카톡이나 페이스북으로 알리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범죄가 됩니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물론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가중처벌 받지만 사실이어도 처벌을 받습니다. 가령 뭐 누구네 엄마 장애인 아니면 내가 엄창이다 이런 페북에 이런 엄청난 글이 올라가지고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누구네 엄마가 장애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장애 누구네 엄마가 장애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리는 것 그거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학교 폭력이고요. 무슨 범죄냐? 언어 폭력 무슨 죄? 볼까요? 네, 그렇죠. 명예훼손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금품 절취가 아닌 것은 요 단어 혹시 아시나요? 스틸, STEAL 도둑이죠? 도둑질하다. 그래서 손을 넣어서 담장에다 이렇게 한걸 표현을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다음 중에 금품 절취가 아닌 것은 본인 허락 없이 물건 빌려가기. 이런 경우 있습니다. 마음이 바쁘니까 그냥 애한테 가서 직접 가서 체육복을 빌리더라도 애한테 가서 아무개야 내가 너 체육복 빌려갈게라고 해서 애가 응 이런 이 말을 들은 거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다 본인 허락이 없는 거예요. 가령 뭐 애가 뭐딴 생각하고 있는데 체육복 흔들고 가져간다. 그래서 또 잃어버렸다. 요즘 학생들이
그 체육복 같은데 이렇게 이름 안써 있잖아요. 바쁘게 빌리다 보면 어디서 빌렸는지도 잊어버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아이 보는 앞에서 이것 좀 빌려가도 돼? 하고 허락을 받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금품 갈취가 됩니다. 두 번째, 요건 더 무슨, 저 신종 범죄인데요. 한 아이가 아침에 바빠서 자전거를 묶지를 못하고 그냥 걸쳐놓고 학교에 왔어요. 지각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거 이제 풀려, 누구 자전거인지 아는 거예요. 그 자전거를 끌고서 자기 집에다 갖다 놨어요. 근데 얘는 제가 그래서 페북으로 공지를 했어요. 어떤 자전거, 무슨 색깔, 어떤 브랜드, 안장의 어떤 특징을 해가지고 페이스북으로 올려놨죠. 이런 자전거 본 사람 신고해달라 그랬더니 얘가 이 가져간 녀석이 10분도 안 돼서 저한테 패메일을 보냈어요. 선생님, 제가 아무개 놀라게 해주려고 집에 갖다 숨겼어요. 여러분, 이게 장난일까요? 도둑질일까요? 도둑질입니다. 이런 것도 다 핑계에 불과한 거죠. 자, 이래서 이 문항의 정답은 없습니다. 다 빌리고 갚지 않는 것도 다 금품 갈취가 되겠습니다. 다음 9번. 3학년 몇 명의 학교끼리 후배가 화장이 진하다면 너 날라리야? 하면서 화장 지우고 다녀? 하고 이렇게 겁박을 했어요. 이 3학년이 한 행동은 무슨 범죄일까요? 예. 무슨 죄냐? 강요죄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법만이 강요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시오. 명령할 수 있죠. 개인이 개인에게 이렇게 하라고 할수 없습니다. 악마죠, 악마. 10번. 네,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제 사례인데요. 사생대 때 친구들과 편의점에서 물건 사다가 언니 딱안 보는 틈을 타서 뭐 초콜릿 같은 걸 하나 주머니에 쓱 넣었어요. 그때 언니가 눈치챘는데 와서 이렇게 꺼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급해지니까 왜 생사람 잡느냐고 하며 욕을 버텼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이걸 녹음을 싹 해버린 거예요. 녹음해서 이걸 법원에다가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재판에 나오라고 했는데 뭐, 그냥 안간 거죠. 그랬더니 이게 모욕죄, 이런 죄가 있습니다. 욕을 하면 모욕죄가 돼요. 모욕죄를 저질렀다면서 100만 원을 벌금을 내라 했다. 그래서 100만 원을 엄마가, 야, 네가 버린 니니까 네가 책임져 그러면서 세뱃돈 통장에서 100만 원을 그동안 어릴 때부터 모아온 세뱃돈 통장을 헐어서 1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또 얼마 후에 또 법원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또뭐안 나갔죠. 학교 나가고 그래야 되니까 또그 결석할래니 창피하기도 하고. 석달 후 법원에서 또 300만 원을 내래요. 아유, 이건 또왜 내라고 할까? 아이고, 그래도 결국 10년 넘게 모아온 세뱃돈 통장이 이렇게 꽝 돼버렸어, 꽝. 지갑이 텅 비어버렸어. 자, 이거는 뭐 때문에 300만 원을 또 내라고 했을까요? 이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피해에 보상하라는 취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네. 세상에 별의별 범죄가 다 있죠? 이거는 학교 폭력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찰에 넘어가게 되면 범죄이기도 한 것들입니다. 제가 그동안 10여 년을 생활지도부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몰라서 그래서.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그 중에 열 문항을 골라봤고요.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이런 학교폭력 예방 퀴즈들을 아마 전달해 주시리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박스 속에다가 여러분들이 오늘 그 강의 10가지 퀴즈 중에 도움된 거 하나만 쓰셔도 되고 하나 이상 거기다가 쓰시고 몇번 이유 적어주시면 다음에 또 이런 퀴즈를 만들 때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다짐 한 줄. 자, 이런 것이 범죄고 이것이 학교폭력이구나 하는 거 거기에다가 한 줄의 소감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면으로 했으면 이렇게 기원 상품도 드리고 있을 텐데. 자, 바이바이.